특히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166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623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이 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당국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노원구 안디옥교회 등총 11개 시설에서 2차 전파자가 지금까지 50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선 7명이 추가돼 누적 154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해선 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오늘 9명이 추가돼서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도 특단의 대책을 펴고 있죠. 네, 서울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2종류에 대해서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교시설은 특별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공적 사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들은 교회와 집회에 갔던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배치됐던 경찰 7,600여 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